배우 오윤아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민희를 공개하게 된 이유를 털어놨다. 9일 방송된 JTBC 회원 모집 세리머니 클럽에서는 오윤아와 조현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오윤아는 아들 민희에 대해 15살이다. 아들이 좀 아프니까 아직까지도 아이 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도 든든하고 일단 웬만한 건 알아서 한다라고 오늘 됐다. 이에 양세찬이 혼낼 땐 무서운 엄마가 되냐? 라고 묻자 오윤아는 나는 장난 아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육아를 거의 해주시고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며 아빠 역할을 담당했다.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채찍과 당근을 많이 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윤아는 아이가 다르다는 걸 공개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감추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다라며 아이랑 나는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녔고 익숙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아이는 학교 어디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이가 아파서 일반 학교를 다니다 옮겨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일상이라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어려워했다라며 오픈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를 찍으려면 아들도 나와야 했다. 그런데 민희가 방송에서 너무 잘했다라며 그 이후에 방송을 계속하게 된 것은 우리 민희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 너무 힘을 받은 거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민희를 한강에서 자전거 태우는 걸 보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한강에 나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DM을 아직도 나한테 보낸다라며 사람들이 우리 민희 같은 친구들을 보면 친구처럼 웃으면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